예, 그럼 지금부터 레빗을 시험판을 통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시행을 해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이제 오토데스크 사이트를 들어가 봅니다. 예, 블로우기에서 www, 아, 한글이네요. www.autodesk.co.kr 하면은 오토데스크 코리아 한글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중간쯤에 보면 여러 가지 막 설명이 나오는데 다른 거볼 필요 없고 이 좌측 중간에 보면 무료 체험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료 체험판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무료 체험판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능에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딱한 달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이 무료 체험판입니다. 예, 이 무료 체험판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상단에 보면 CAD 프로그램 무료 체험판에 레빗이라고 있습니다. 뭐 오토캐드도 있고 레빗도 있고 그렇죠. 요 레빗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무료 체험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치를 하기 전에 시스템 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사양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일단은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요, 시스템 사양에서 쭉 나오는데 여기 그 우측 상단 중간 위쪽에 부분을 보면 Translate this page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아 여기 이제 코리안이라고 있어요. 아이 보니까 이 한국말로 이 번역도 해주는 겁니다. 뭐 영어 잘해주시는 분은 영어로 그냥 해도 되지만은 영어 좀 어려우신 분은 이제 한글로 보시면은 좋겠죠. 좋겠죠. 예, 이거 클릭을 해주면 이제 계속 이제 한글로 나오는 겁니다. 자, Translate로 누르면은 아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보면은 오토데스크 레빗이 2008부터 2014, 2015까지가 나오는데 일단 2015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2015에 대한 이거 뭐랄까요? 피드백, 아 이거 필요 없고 이런 거 이제 응답할 필요 없고 한글로 돼서 나오는데 예, 2014월 21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가 좀 잘못됐죠? 예, 뭐 하여튼 일단은 뭐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뭐 최소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최소 기본 구성은 운영 체계가 윈도우 7 64비트 해야 됩니다. 일단은 32비트는 지원 안 해줍니다. 윈도우 XP도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윈도우 7 이상 7 또는 윈도우 8이거나 그리고 또 64비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CPU는 단일 또는 다중코어. 그래서 인텔 펜티엄, 제온, i 시리즈, 뭐 AMD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제품이 사실적 렌더링 작업에 대한 최고 16개의 코어를 사용하여 여러 작업에 대한 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합니다. 말이 좀 애매하게 이제 번역을 하느라 이렇게 된 건데 뭐냐면 렌더링을 했을 때 아주 사실적 사진처럼 나오게 하려면은 16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뭐냐면 아주 좋은 CPU를, 비싼 CPU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최소, 일단은 인텔 펜티엄 이상이면은 돌아간다는 얘기는 됩니다. 또 단일 코어, 요즘은 뭐 i 시리즈라가지고 뭐 더블 코어나, 아니 듀얼 코어나, 쿼드 코어, 뭐 옥타 코어 막 이러고 나가는데 그냥 단일 코어, 옛날 그 펜티엄 4뭐 이런 것도 되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메모리는 4기가 램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디스크에 약 100메가 단일 모델을 위한 뭐 이런데 좀 어려운 말인데 읽지 말고 그냥 보지 마시고 메모리가 4기가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럼 된대요. 아,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메모리가 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낡은 컴퓨터 갖고 계신 분은 2기가인 경우도 많죠. 예, 1기가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근데, 뭐, 내가 가진 노트북, 뭐, 이렇게 해서, 노트북은 또 특히 좀낸 양이 작아요. 근데 일단 4기가는 돌아간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이제 비슷비슷하고, 뭐, 디스크 공간은 5기가바이트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자, 요즘, 아유, 내 컴퓨터도 이게 되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그, 인텔 펜티엄에다가 4기가 달고, 뭐, 대충 뭐 하드디스크 다 5기가 이상 5기가 정도 남은 것 같고 아 돌아갔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아니면 교체를 하십시오. 이게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복잡한 거는 안 되고, 복잡한 건 그냥 프로그램 다 꺼져버립니다. 그냥. 컴퓨터가 그냥 망가져버린다. 아주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리고 간단한 건 되는데, 간단한 것도 오픈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레빗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려면은 좀 빨라야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제대로 잘 돌아가야지만 정신건강에도 영향이 없고, 또 프로젝트를 한다를 때 맞출 수가 있고, 공부하는 속도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 및 성능이 나옵니다. 역시 윈도우 7은 64비트 해야 되고요. 다중코어, 뭐, 프로세서라고 나오고, 뭐, SSE2 기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다 내용 똑같고, 메모리는 8기가 램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뭐, 합리적.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무래도 램이 비싸다 보니까, 8기가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면 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능 대형 복잡한 모델용으로 추가 나오면은, 다중코어. 여긴 다, 이제, 위에 합리적인 거지만, 합리적인 거에도 다중코어네요. 단일코어는 없습니다. 근데 대형 복잡한 모델에도 보면은 다 다중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16기가 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드디스크 이거는 하드디스크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거예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SSD라는 겁니다. 플래시 메모리 소자를 이용해서 만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릭스 권장 수준이었는데, 뭐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젠 F? 뭐 D? 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거는 완전 서버용으로 쓰는 그 CPU. 굉장히 비쌉니다. 개당 막 2-300만원씩 하는 CPU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예 여기는 그냥 막 서버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맥킨토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16기가를 이제 해주면 좋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레빗 서버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필자도 원래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2008년도에 구입했던 듀얼 코어, 펜티엄 4 듀얼 코어, 에다가 이제 램을 막 좀 증설, 처음엔 4기가로 시작했다가 이제 8기가로 증설을 해서 사용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아, 이 강의를 시작하려니까 컴퓨터가 마팅이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큰맘 먹고 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부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약 한 85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메인보드하고 CPU를 바꿨습니다. CPU는 이제 요즘 아주 핫한 아이템이라고 그러는 핫스웰 i7 한 4790K 핫스웰 리프레시라는 이제 좀 최신판 좀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제온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더 좋았겠지만은, 아니면 뭐 그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 옥타코어인가 이런 거 뭐 280만 원인가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PU를 약 한 34만 원대 거를 사용을 했고, 메인보드도 가장 좋은 Z97X 계열이라고 하는 거에서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욕심을 부린 게, 전에는 이제 DDR2 램을 사용을 했는데 DDR3 램으로 해서 16기가를 달아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려고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려 했는데, 아, 이 SSD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128기가가 한 79,000원이니까 78,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질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컴퓨터 속도는 아주 엄청나게 빠릅니다. 일단 부팅할 때 뭐 2-3초인가밖에 안 걸리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봤습니다. 자, 2014 버전하고 뭐가 달랐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예, 2014에서는 보면은 4기가 램이면 되고, 뭐 윈도우 7 32비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단일 다중코어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게 하여튼 최저 기능이 이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프로그램상의 기능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14는 32비트에서 돌아갔는데 2015부터는 32비트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32비트가 이제 64비트 OS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성능이 더 좋아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64비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2비트 OS는요, 메모리를 3.4기가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4기가를 달아놔도 한 600KB 정도를 사용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4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달았을 때는 무조건 64비트로 가야 됩니다. 뭐 아직도 XP를 쓰면서 메모리만 16기가 만들어서 쓰는 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64비트로 꼭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PC 전문 사이트에 갔더니 뭐 램을 뭐 16기가를 달아놓고 뭐 SSD도 달았는데 XP를 깔아가지고 뭐 가상 하드를 잡아서 어쩌저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좀 PC 좀 만져봤던 사람 같은데 윈도우 7 64비트에서는 아무런 무의미한 이야기들이죠. 예, 그냥 메모리만 꽂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기본적인 요구사항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료 체험판에 이제 뭐 사례 연구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이제 체험판 다운로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설치하는 것만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아, 이게 며칠 사이에 설치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자, 체험판 눌러서 라이선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딱 누르고 이거 이제 다 동의합니다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 눌러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실행을 전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설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뭐 여기서 아카마이 넷 세션 인터페이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다 액세스 허용을 해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메시지 다시 표시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PC를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OS를 바로 깔자마자 이제 설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도구 및 유틸리티 설치가 있고 이컴퓨터 설치가 있다. 도구 및 유틸리티 설치는 SDK라 해가지고 레빗의 어떤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이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이컴퓨터 설치를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정품을 돈 주고 사면 좋겠지만 이게 살려면 작년에 내가 견적을 받았는데 한 8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담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30일 한 달 동안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30일 동안 이 제품을 시험 사용합니다 라는 거를 눌러놓고 다음을 눌러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예, 보시면 이제 오토스케 레빗 뭐 콘텐츠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빔 360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이렇게 설치한다고 나오죠. 예. 디스크 공간이 8.29GB가 필요하답니다. 예. 이 정도 용량이 크다라는 거죠. 이제 설치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정지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는데 요거 한번 깔고 나서 또 깔려야 되면 깔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험판 설치를 하면 설치가 안 됩니다. 아예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 뭐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그 하드디스크 포맷 해가지고 새로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새로 하면은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허용해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다시 깔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잔머리를 구린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고스트로 뭐 하드디스크를 백업을 해놨다가 하드디스크 뭐 다시 깔고 요것만 하면서 데이터를 또 다른 드라이브에다 넣어놓고 하면서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업무용으로 쓰고 회사에서 쓰실 분이라면 웬만하면 이제 회사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예, 뭐 저는 이 공식적으로 뭐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계속 되고 있는데 뭐 34분이나 남았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 테니까 이제 잠시 여기서 강의를 끊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했다가 이제 설치가 끝나면은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설치가 끝났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마침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레빗은 뭐 배우는 건 끝난 거고 이제 레빗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